참고로 이 정강이 쪽의 벨크로와 이 X자 스트랩을 강하게 압박하여 착용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보호대는요, 바로 잠스트에서 나오는 ZK7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농구, 축구, 헬스 등 격렬한 운동을 하시거나 무릎 관절의 흔들림을 강하게 잡아주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이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의 경우 좌우 구분이 없는 좌우 공용 제품이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4라지까지 총 6개의 사이즈로 나와 있으며 사이즈 측정은 일어선 상태에서 본인의 무릎뼈 중앙에서 위로 16cm 되는 지점에 허벅지 둘레를 재어 맞는 사이즈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인터넷에서 4라지 사이즈로 95,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ZK7 무릎 보호대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대 원단부터 살펴보시면 폴리에스터와 이 나일론 등의 재질로 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대 앞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부위는 개방이 되지 않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강이 쪽은 개방이 되어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벨크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정강이 쪽이 개방된 이유는 개인마다 종아리 굵기가 다르니 그에 맞게 벨크로를 통해 정확한 피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에는 벨크로 외에 무릎 아래 양쪽에 이렇게 스트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트랩은 X자 스트랩으로서 이 X자 스트랩의 역할은 정강이 쪽에서의 무릎 흔들림과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릎 쪽을 살펴보시게 되면 무릎 위쪽으로 이렇게 반원형 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패드가 들어감으로써 무릎의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양옆을 보시게 되면 무릎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유연한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호대 뒤편을 보시게 되면 허벅지 종아리 쪽에 잠스트에서 말하는 병렬 스트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스트랩은 무릎 뒤편의 근육을 압박해주면서 무릎의 흔들림을 최소화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기성을 위해 무릎 보호대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파워 더블 라셀 소재가 이렇게 무릎 뒤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좌측 기준으로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그리고 이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는 무릎이 개방된 보호대이므로 이 개방된 쪽에 본인의 무릎이 위치하게 한 다음 정강이 쪽에 벨크로를 적당한 압박을 주어 부착해줍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양쪽에 들어가 있는 스트랩을 X자로 만들어 무릎 아래 정강이 쪽에 적당한 압박으로 부착해주면 착용은 끝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를 제가 직접 착용해 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드 타입의 무릎 보호대이다 보니 정 사이즈로 주문을 했지만 착용을 했을 때는 이 무릎
전체에 굉장한 압박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보호대 앞쪽 정강이 쪽에는 X자 스트랩이, 보호대 뒤쪽에는 이렇게 허벅지와 종아리 쪽에 병렬 스트랩이 들어가 있어 무릎 근육을 압박해 주다 보니 무릎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이 정강이 쪽의 벨크로와 이 X자 스트랩을 강하게 압박하여 착용은 하지만 이 무릎이 흔들리는 걸 제한하기 위해 강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종아리 쪽이 타이트해지면서 걸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뭐든지 적당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잠스트 ZK7 무릎 보호대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이스맨이었습니다.